228,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양파일입니다. 동양파일, 은는 동사는 2013년 6월 12일에 콘크리트 파일의 제조, 판매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의 매출은 PHC파일 시장의 특성상 내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 활동은 거래처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직접 판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콘크리트 파일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장치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이 내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음. 기업 개요 대시 2013년 6월 설립되어 주 동양의 파일 사업 부문을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하였음. 충남 아산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전남 익산과 경남 함안에 공장을 운영 중임. 대시 주력 취급 품목인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HC파일 은건설공사의 필수 기초자재인 바 전방 건설 경기 및 주택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음. 대시 국내 PHC파일 시장은 동사와 3일 CNS, IS 동서 등 상위 4개 사가 전체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 인상에도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주력 제품인 콘크리트 파일 수요 감소한 가운데 임대 수익 역시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연가율 상승과 인건비, 운반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이자 수지 개선과 잡손실 및 법인세 비용 감소하며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정부의 재정 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콘크리트 파일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동양파일의 시가 총액은 68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양파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2위입니다. 동양파일의 상장 주식수는 2천만 주입니다. 동양파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양파일의 퍼은 8.2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3.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6,0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5억 원, 마이너스 41억 원, 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2억 원, 마이너스 66억 원, 24억 원입니다. 동양파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번지 78%이고 유보율은 1080.0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파일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8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4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파일의 종가는 3,440원이며 주가가 동양파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파일의 종가는 3,440원이며 주가가 동양파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동양파일은 는 거래량 4만 600여 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369주, 한국증권에서 7,83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307주, NH투자증권에서 2,698주, 삼성에서 2,2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939주, 키움 증권에서 7,707주, 한국 증권에서 6,518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4,087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3,4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2,71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51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양파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